2023년 여러분께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왜 내 영어 실력이 제자리인가? 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방향성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최고의 명저가 나왔습니다. 바로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이 책은 영어 회화! 라는 주제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원어민처럼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이 책의 저자분이 영어권에는 살지 않고 영어 유학도 가지 않았는데 영어 회화 측면에서 거의 최고 봉에 오르신 분이 이 저자 김재우 선생님이십니다.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 한영과 졸업 후에 통번역사의 길을 걷다 영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단연간 통번역 대학원 입시생을 지도해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다 막 등등등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은 영어 전문가다. 두 번째는 영어 교육도 전문가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김재우 선생님의 영어 실력을 검증해 주는 그 외국인의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저희 첫 대화 때 다니엘, 저자분이시죠? 다니엘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외국에서 공부를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상당히 놀랐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완벽히 이해하고 주제에 관계없이 유창하게 표현을 하더군요. 미국에 살게 된다면 바로 현지인과 섞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원어민이 실제 쓰는 표현을 쓰니 소통하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어떤 영어권 환경에서도 막힘없이 쉽게 소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법, 어휘 선택, 발음 등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차고 넘쳐요. 대부분 원어민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해외에서 체류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분께서 책에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에 저 자신의 영어적 내공, 나아가 저의 실제 영어 구사력이 원어민의 그것에 근접했을 때 펜을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영미권 국가에서 생활을 해보거나 어릴 때부터 영어 조기 교육 등을 받은 것이 아닌 순수 국내파의 뇌 구조로도 영어 이만큼 한다라는 말을 원어민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때 당당하게 제 생각을 대중과 공유해 보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영어 조기 교육, 외국에 살거나 유학을 가지 못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죠?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영어 자체에 대한 언어 전문가, 더 나아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배경이 순수 토종 한국인이다. 그 영미 어떤 환경 속에서 있지 않았다 하는 분은 거의 우리나라에는 몇 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께서 쓴 책을 읽어보면 와, 내가 왜 이렇게 영어 회화를 지금까지 못하게 됐는지 반성도 되면서 위로도 받습니다. 정말 이번에 한번 잘해보고 싶다. 제대로 해보고 싶다. 더 나가서 내가 큰 꿈을 꾸고 준 네이티브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시작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회화 말고 그냥 영어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2023년에는 잘해보고 싶다. 그리고 뭐 다 실력을 키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바로 저희가 얼마 전에 출간한 영어 독립 365 이 책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책은 영어의 전반적인 것들, 어떤 좋은 표현들, 뭐 버큐불러리, 문법적인 사항들, 뭐 리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긴 그런 책인데요.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읽어드리는 영상이 영어 독립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의 통으로 된 오디오북을 저희가 이제 무료로 오픈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부 여러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책으로도 읽으시고 여기 있는 표현들 다 영어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들으시면서 공부해라. 매일매일 다방영어로 영어의 그 내공을 키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어 독립 365 이 책으로 2023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영어 회화도 조금 버거운 것 같고 영어 공부 자체를 많이 안 해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온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를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정말 영어의 왕초보 또 영어 공부 자체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단어로 공부하라고 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무엇이냐면 언어의 근간은 단어죠. 그래서 이제 단어를 이제 공부를 해놓으면 뭐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에 이제 기초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전체에 다 다방면으로 다 쓰일 수 있는 게 뭐다? 영어 단어죠. 성인이 되면은 이제 우리 뇌 민감기가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영어 회화를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휘를 외우는 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영어 어휘를 외우는 거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암기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하는 거에 비해서 낭비가 없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것이 이제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독립 서비스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공부하시면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는 이제 두 가지 좋은 게 정말 많지만 두 가지 측면이 좋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우선순위로 된 단어예요. 영어는 사용의 빈도수가 이 몇 법칙으로 쭉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우선순위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영 라디오 약 20년치의 데이터를 빅데이터죠. 그걸 분석해서 그 우선순위를 이제 정했고요.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화도 있고 수능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동화 같은 경우는 아동 문학상을 받은 많은 책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우선순위 단어를 이제 서비스를 해놨고 정말 진정한 우선순위 단어를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 저희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를 이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웃풋으로 공부할 때 되게 좋죠? 아웃풋 공부할 때 우리가 장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퀴즈 테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저는 진짜 한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한다 하더라도 영어 단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하철에서 잠깐 영어 단어 공부를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하더라도 좀 오래 남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효율이 높은 게 뭘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가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영어 단어 공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년에 단어 한번 내가 그 한번 아작을 내보겠다. 바쁜 와중 속에서도 최고의 효율을 내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실 분들은 저희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영어 공부에 대해서 영어 학습에 대해서 깊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책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소개시켜드렸던 우리가 왜 이렇게 영어 회화를 못하는지 그에 대한 어떤 이론적 메커니즘이 나온 책이 이거고 또 제가 영어 어휘는 나이에 상관없이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공부하면 훨씬 단기 기억이 도움이 된다 라는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에 모든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제 완벽한 공부법과 이 책을 함께 읽으면 완전히 그 시너지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특별히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시고 다방면으로 영어 내공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자, 영어 독립 365를 하면 좋겠고 그것보다 나는 단어부터 한번 서서히 시작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학습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알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예,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2023년 여러분이 목표하는 영어 공부, 영어 실력 키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